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플레이스테이션으로 발매된 엑스맨 vs 스트리트 파이터의 아포칼립스를 선택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아포칼립스는 엑스맨 vs 스트리트 파이터의 중간 보스로 싸우기 전에 모습이 거대화되어 보는 이들을 압도하는데요. 아케이드와 세턴판에는 CPU 전용 캐릭터이지만 퀘스타는 히든 캐릭터로 플레이 가능합니다. 먼저 배틀 모드로 게임을 시작해서 노 컨티뉴로 게임을 클리어하고 VS 모드에서 보호키에 커서를 두고 셀렉트 버튼을 누른 채 선택하면 아포칼립스가 선택됩니다. 아포칼립스는 땅을 내려치는 충격파 공격, 손을 철퇴로 바꿔서 내려치는 철퇴 공격, 확산탄이나 유도탄을 발사하는 어깨 포대 공격, 특별한 커맨드 없이 출현하는 위성 레이저 공격, 팔을 드릴로 바꿔서 돌진하는 드릴 공격이 있습니다. 거대한 몸으로 인해서 피격 판정이 얼굴과 팔밖에 없으며 드릴 공격은 매우 강력하지만 슈퍼 점프로 피할 수 있고 캐릭터의 움직임이 느리고 방향 전환이 불가능해서 상대방이 뒤편에서 있으면 대부분의 공격이 닿지 않기 때문에 고수분들에게 샌드백이 되는 캐릭터입니다. 출리에 커서를 두고 셀렉트 버튼을 누른 채 선택하면 제로 버전의 출리를 고를 수 있습니다. 먼저 메뉴에서 네모 방향키 오른쪽 X, L1 버튼을 1초 안에 입력합니다. EX 옵션이 뜨면 오리지널의 커서를 둡니다. VS 모드를 선택해서 1P 캐릭터를 고르고 2P 캐릭터를 1P와 같은 캐릭터로 순서만 다르게 선택합니다. 게임이 시작되고 강펀치와 강킥을 동시에 누르면 태그 변경이 됩니다. 오늘은 아포칼립스를 선택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비록 VS 모드 전용 히든 캐릭터이지만 퀘스탄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한 번쯤은 플레이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